안 돼. 왜요? 아직 안 돼. 우리가 네. 규정이를 모신 이유가 있잖아요. 아, 내가 사실은 그때 수능 그거 할 때 일곱 문제조차도 못 맞춰서 벌칙을 수행해야 되는데. 잠깐만. 자, 일단 규정이의 손을 잡겠습니다. 아니, 너무 자연스럽게. 진짜 미안하게 됐어. 이게 아까랑 다른 회차인 거죠? 다른 회차인데 네. 이렇게 찍어야 도표는 한꺼번에 찍고 출연료는 한 번 주고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아, 출연료는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예. 한 번 나오나요? 오늘 내가 부탁을 하고 싶은 게, 난 솔직히 이거 혼자 하고 싶었는데 혼자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느낌? 혼자 하고 싶었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같이 하려고 아니, 생각하고 나 솔직히 갑니다 그냥 아니 같이 하고 싶었어 오와 진짜 와 대박이다 캡틴 Q 우와 약간 영화에서 보는 서부 영화에 나온 느낌인데? 그치 약간 몇 도야? 캡틴 Q 우와 35도? 35도 오케이 그럼 이거는 솔직히 진짜 별거 아니야 아 그 잠깐만 술이 좀 늘었나 봐요? 요즘 근데 먹고 바로 쓰러지기 때문에 이거 읽어주시겠어요? 예스 죽음의 캡틴 Q 후기 아프지 않고 죽는 법 어? 머리에 벽돌 하나 올려놓고 뭐 한마로 벽돌 깨는 느낌 이 정도라고? 한 잔 스트레이트로 마시니까 다음날 두통약도 한 알 먹게 되더라는 한 잔 마셨는데? 응 왜 입을 떨어 그렇게? 나 안 될 것 같은데 괜찮겠어? 저 진짜 오랜만이에요 촬영장 오는데 뭐 하는지 모르고 오니까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이거 그냥 마셔요? 근데 우리 뭐 안주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콜라 아 안 되죠 안 돼요 그거 의미가 없죠 얘 봐 안주도 필요 없어요 벌칙인데 안주 빼요 안 돼 벌칙인데 무슨 소리야 에이, 얼음을 남자가 무슨 얼음이야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얘가 아, 미쳤네 저. 진짜 에이 무슨 남자가 무슨 얼음이야 근데 규정아 너도 마셔야 돼 아, 나 좀 긴장되는데 어떡하지? 잠깐만. 아, 쭈니가 이 정도면 괜찮은 건데? 생각보다 별거 아닌데? 어, 쭈니가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맛있을 것 같아? 좋은데 약간 과실주 냄새 나는데? 오오. 냄새는 약간 달달한 냄새가 납니다. 마셔볼까요? 근데 잔이 너무 무섭다. 아니, 잔은 이거 갖고 왔어. 나는 이 요만 위스키 잔을 부탁했는데. 자, 오랜만입니다. 잠깐만. 어, 잠깐만. 어, 확 온다. 위스키 향이 확 온다. 이거 뭐야, 위스키네, 이거? 맞죠? 자, 짠. 짠. 와 이거 아주 끈적끈적하네요 바디감이 엄청납니다 와 오랜만이야 이 느낌 어 이거 좀 세다 어 이거 뭐지 잠깐만 어 맛있는데? 너무 좋은데? 아 이거 먹으면 안 되나? 먹어도 됩니다 근데 그냥 먹으면 어 좋았어 다 마셨어? 조금씩 먹어야 돼 어 아니 무슨 기름 먹는 것 같아 이거 너무 맛있어요 무슨 말이야 맛있다고? 너무 좋은데 나는? 나는 왜 이러지 무슨 기름 먹는 것 같아 맛이 다음날에 숙취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난 맛은 너무 좋네요 이거는 얼음이랑 희석하면 진짜 맛있어요 딱 그 느낌이야 짠 어우 이거 근데 마시면 마실수록 화가 꼬이는 느낌이 들더라 와 이거 얼음 넣으니까 더 센데 왜 이렇게 세지? 어, 뭐지 이거? 야 이거 맛있다 근데 맛을 평가하자면 맛은 진짜 별 다섯 개 한 네 개는 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맛있어요 근데 취기가 너 이거 왜 먹어? 너 안 먹는다며 이게 먹게 되네요 이게 아무리 술이 너무 숙취가 있고 머리 아프고 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위기 그때의 기분 그 상태에 따라서 다음날 숙취가 있고 없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늘 기분은 괜찮아? 아 너무 좋아요 근데 그래서. 규정이는 옛날부터 술에 대한 부담을 안 갖고 되게 편하게 잘 마셨었어 어, 저는 아버지한테 술을 배웠고 아버지한테 술을 배우다 보니까 너무 즐거웠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아들이랑 술을 먹는 게 너무 좋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할아버지랑 단 한 번도 술잔을 기울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아들과의 교감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때 즐겁게 많이 마셨죠 근데 가끔은 옛날이 그립긴 해요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거나 나는 2009년으로 돌아가고 싶어 앨범을 하나 더 못 내갖고 아쉽죠 진짜 아쉽지 아쉽긴 한데 아쉬움이 있을 때 또 그쵸? 괜찮아요? 수염도 많이 자란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너 얼굴 빨개? 지금 솔직히 상태 어때? 날달달하고 뭔지 알지? 약간 소주를 두세 병 정도 마셨을 때 그런 느낌? 맞아요 또 그런 느낌이야 술을 많이 먹고 다음날의 느낌 술 마시는 김에 피디님들은 어떠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동네 형 쭈네에게 부탁을 하고 싶다 오늘 딱 말하는 거죠 예. 솔직하게 아 그럼요 우리 솔직해야지 약간 아들스러운 게 있지 않아?
약간이 아니죠. 너무 많아. 근데 엘라야, 내가 진짜 이거 봐봐. 벌써 이렇게 근데 하면서 얘기하는 게 꼰대. 나 진짜 모르겠어. 너무 묻어나. 너무 묻어나. 자꾸 외향적으로 갈수록 약간 중후한 멋이 나잖아요. 요즘에 좋아하잖아요. 레이어드 셔츠로 하는 거. 그쵸? 요즘은 셔츠로 레이어드 하는 게 좋단가? 뭐 올렸다라고 하면 아, 왜 올린 거야? 이랬어. 아니, 그 뒤로 준이를 보는데 계속 셔츠만 입고 다니니까. 아, 좋아요. 고마워. 난 근데 궁금한 게 콜라로도 한번 먹고 싶어. 아, 그래. 자, 먹어보겠습니다. 어? 제콕. 딱 제콕이다, 이거. 내가 조금 솔직하게 안 좋아하는 맛이야. 왠 줄 알아요? 비싼 돈을 내고 콜라 맛을 느끼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어우, 잠깐만. 콜라 섞으면 안 되겠다. 이거 위험하다. 그래, 그냥 먹어야 되니까. 와, 어지럽네, 이거, 진짜로. 와, 진짜 근데 내가 술이 약한 거 아니거든? 와, 얼굴 터지겠는데? 아우, 근데 이거 진짜 나도 확 온다. 여기에 뭔가 조미료 같은 걸 넣었다네. 그치. 모르겠습니다. 뭐 아무것도 안 써있는데. 그러면 요걸 이제 다 먹으면 방송 마무리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 덮어두고 마지막 건배사 하겠습니다. 내가 왔으니까. 동네 형준, 준이요! 아, 짠이요! 예스. 구독 눌러주세요! 아, 근데 잠깐 진짜 이틀 뒤에 연락 한번 해줘봐. 어떻게 될지 진짜 궁금하다, 이거. 그러니까. 너무 궁금하다, 이거. 약간 실험 근데 진짜 당한 좀 느낌. 너무 어지러운데? I go and get it, split it with my kinfolk daily, and I'm the type of